알아본 코너는 서로를 알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물건을 보고 어느 세대 어떤 스타일 것인지를 알아맞히는 순서입니다. 네. 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볼펜이나 거울 같은 거를 두고 아 이거는 박미선 선배님 거, 이건 이휘재 선배님 거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런 거죠. 그런 지금 거죠. 추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 물건을 보고 누구의 건지. 저희가 물건이 이렇게 작은 걸 준비하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좀 큽니다. 바로 집입니다. 하우스. 그러니까 그분의 집을 가는데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야 이게 누구 집일까? 유추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자, 집을 보면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직업, 또 가족 관계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분의 집일지 궁금하는데, 아, 우리 홍석천 씨하고 사유리 씨가 같이 갔죠? 네, 저랑 사유리랑 탐정대를 하나 만들어서 찾아가 봤죠. 아, 오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집주인이 그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갑니다. 집 보여주세요. 네, 세바퀴 야심찬 스쿠너 3세대 추리키스. 이건 누구꺼? 네, 명탐정 홍석천입니다. 사유리입니다. 근데 탕콘 치비가 뭐죠? 뭐라고요? 당군집이요? 당군집이요? 뭐죠? 땅콩집이 온다고 들었는데. 네. 땅콩집! 땅콩집입니다. 와, 땅콩집 하면 말이죠. 아주 조그만 집인데, 요게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가지고, 굉장히 귀여우면서 공간 활용을 잘 한 요즘 최고의 트렌드. 저런 주택 단지가 있나 봐. 그럼 우리 이 땅콩 집에 사는 세바퀴 출연자는 누구일지 이제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누굴까? 요즘 저런 게 아주 핫 트렌드예요. 야, 진짜 알록달록 너무 이쁜 집이에요. 아기자기하네요. 강아지다. 오, 강아지다. 개가 있어요. 이 집 주인은 개가 있습니다. 레오가예요. 아, 강아지를 둘, 그것도 작은 개를. 개가 있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송. 송. 송 그러면 몰라요. 아마 안다, 안다. 오. 귀 잘 돼 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손. 아우 그냥 아우 이뻐. 아우 이뻐. 강아지가 좋은 냄새 나요. 그래요. 책이 너무 많아. 책이 뭐예요? 우와. 전집이잖아요. 명작 전집. 아, 이거 집이에요? 애가 있어. 책만 사놨어. 사놨는데 하나도 안 읽었어. 그렇지, 안 읽었어. 맞아, 맞아. 애가 아주 어리네요. 애가 어리거나 공부를 못해요. 강아지와 왠지 장식용인 것 같은 세계 명작 전집. 미리 사놨어, 미리. 이거 되게 조그마한데 공간이 너무 잘 돼 있다. 야, 주방이 조그만데 아주 공간 활용이 정확하게 잘 될 수 있게 디귿자 잘 돼 있어요. 살림을 하시는 집이야. 여기 진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집이야. 나이가 조금 있어. 아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아이가? 어. 사유리. 아, 저 표정 보니까. 아, 이거 김지선 씨 아니야, 우리? 어, 김지선 씨 아니에요? 애가 넷이잖아. 그러니까. 어, 김지선 집일 수도 있어.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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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냉장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위에서. 냉장고 안에. 보약. 보약이야? 보약, 보약, 야. 보약이 뭐야, 그게 보약이? 나이가 좀 있으신가 보다. 나이가 있지. 호두! 어, 잠깐, 이거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죠? 진짜요? 이런 거를 이렇게 줄 찾아서 먹을 나이대가 그러면 치매에 걸리기 바로 직전인 우리 출연자거든요. 치매. 아, 이제 제가 거의 5, 60살. 이문 씨, 이문 씨. 아, 이문 씨. 죄송합니다. 아니면 병원 가기 직전의 몸 상태. 조영기 선배님. 조영기 선배님. 이런 거는 다 양파? 야, 양파즙, 오리즙. 몸에 좋은 건 다 있구나, 지금. 야, 건강을 생각할 나이야. 이건 뭔가요? 진짜 왜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잠깐만. 잠깐만. 이건 남자 때 좋은 거야. 이거 진짜 좋아요. 어, 이거 남자야. 남자. 이건 그 귀여워. 이야, 저 자연산 소미가. 한이형 집이네. 저는. 한이형이 신혼이에요.
신부랑 나이 차이가 19살인가? 19살? 19살. 그렇으면 있겠다. 19살이면 이거를 매일 먹어야 돼. 1이야네. 1이야네. 냉동고를 봅시다. 오! 아, 또 약이야? 아! 이거는 닭가슴살. 못 만드는구나. 저거는 또 남자예요? 저거는 또 우리 집인데요. 남자. 이게 50대가 이런 거를? 운동을 무진장하는 사람인데? 우와, 또 남자다. 남자. 100% 남자. 오, 저 테라스에 보니까 운동 기구가 있어. 그러니까. 오, 집 너무 예쁘다. 진짜 남자 집이구나. 집은 작은데 있을 건 다 있다 그러니까. 저 집이 공간 효율성이 좋아. 약간 땀통 좋아. 유아랑 숟가락. 그죠? 유아랑 숟가락. 자, 그리고 각종 건강식품과 전문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약간 느낌이 남자 집 같은데 진짜. 오빠, 우리 계단 너무 많아서 나이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 40대. 나 그거 50대로 갈게. 50대는 이런 집에 안 살걸? 책이도 너무 많다, 지금. 이 안에 책이 있어? 중국 견문로. 근데 책이 다 빡빡하네. 중국어. 안 봤어. 중국어? 중국어. 한류 스타 아니에요? 한류 스타. 중국 스타. 그러니까. 오, 가만있어. 찬나라지, 찬나라지. 누구? 찬나라지. 잔나라가 누구? 잔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잔나라를 지금 잔나라라고 있어? 장난해? 장난해? 오. 아, 헷갈려요. 아, 면도기? 아, 결정적이네. 아, 이거 남자 아이돌 아니야, 같은데요. 여자한테. 아니, 여자도 이런 곳이 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여자. 자, 딴방 한번 구해볼까? 여긴 방이 도대체 어디야? 어, 이게 방이다. 아, 침실인가 보다. 이 방은 크네. 깔끔하다. 이게 라텍스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이 집 주인은 나이가 있으세요. 나이가 있어요? 젊은 애들은 절대 이거 안 합니다. 왜? 아, 저도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써요. 라텍스 저 베개가 메모리폼 베개 아닌가? 정말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냄새를 맡아보죠. 남자네. 남자네. 그치? 남자네. 또 남자네. 여자 냄새가 전혀 안 나. 남자 냄새가 나나 봐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출연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옷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아? 남자 옷. 남자잖아. 남자 옷이 다 어두워요. 무조건 남자요. 야, 이거 옷들이 다. 이야, 이거는 남잔데. 야, 이거 봐, 추리링 이게 다 회색에. 근데 모자가 작아. 자, 그래. 여자 모자인데? 사이즈가? 이거 여자 모자야. 모자? 그래? 야, 뭐야? 남자 방인데? 남자 방 같은데요? 컬러가 다 남자야. 아, 모르겠다 진짜. 아, 진짜 모르겠네. 여자 옷장 같지는 않은데. 강심장 수련을 했어? 강심장? 이거 나도 받은 건데 이거 1등하면? 근데 이거 받는 게 너무 센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지. 독설이든가 아니면 사연이 구구절절이야. 아~ 그래서 감동의 폭풍 눈물을 흘렸어. 문이 좀 나왔었죠. 네, 저 고정 6개월 했었어요. 맞다. 라텍스 베개 보세요. 아, 누구지? 남자 옷. 옷 색깔이 다 똑같아요. 강심장 옷으로 그렇게.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했으면 나는 아담한 50대의 남자 출연자. 아, 저는 50대까지 안 가고 40살 초반에 있는 뭐 기러기 아빠거나 남자. 기러기 아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맞죠? 자, 여기까지입니다.